어머 크림. 안녕하세요, 서목입니다. 오늘 제가 미소실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진짜 오랜만이에요. 저기 멜번에서는 락다운이 계속 있어가지고 제가 미술실에 올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면 키로수 제한이 있어가지고 제가 저희 집에서 미술실까지 이제 올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림 그리는 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맨날 이제 더빙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자막으로 보통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래간만에 진짜 혼자 아이들은 집에서 아빠랑 있고 저 혼자 작업실에 나와서 지금 그림을 그리면서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네, 오늘은 이 파라솔 여인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네 그림이죠. 모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는 제가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얼굴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형태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대충 이렇게 잡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아크릴, 종이 마레트, 납작붓, 이런 돈붓, 그렇죠? 이거 조금 작으면 좋은데, 그죠? 사이즈가 좀 크죠? 밝은 스카이 블루 색이랑 흰색이랑 좀 섞어서 살짝 코발트 블루를 타서 하겠습니다. 여기 구름이 조금씩 중간에 있는 거는 조금 비워두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요즘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날씨가 좋은데 바람이 되게 거칠게 부네요. 바람을 피해서 처음부터 그림을 깔끔하게 그리면 참 좋은데 처음부터 그렇게 막 정해져가지고 짝짝짝짝 그리기는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자꾸 수정하고 하면서 그림이 완성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림이 진짜 마음에 안 들 수 있거든요. 특히 아크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수정해 나가면서 마음에 들어지기 때문에 너무 처음부터 이제 잘 나오지 않는다고 힘들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생각 외로 이게 잘 안 나올 때가 많아요. 이렇게도 그려봤다가 또 안 되면 또 다르게도 그려봤다가 이렇게 혼자서 막 조금 고군분투하는 느낌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오늘은 주말이고 저는 혼자 나와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같이 가자도 제 집이 편해졌는지 나오기 싫어하더라고요.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아이들도 이제 많이 적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다음 주에는 학교가 오픈을 하는데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눈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편하게 있는 게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조금 슬프긴 하죠. 학교에서 막 친구들이랑 뛰어놀아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집에서 그냥 막 뒹굴뒹굴하고 좀 편한 복장에 그렇게 있는 것들이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 같아서 좀 그렇죠, 안쓰럽죠. 작은 애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많이 어울려야 할 나이인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좀 큰 애보다는 좀 마음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이렇게 여기 흰 구름이 있는 부분은 그냥 턱턱턱턱 이렇게 좀 가볍게 올려주시고 조금 더 진한 부분은 조금 마른 뒤에 덧칠을 해주시면 더 잘 되겠죠. 붓의 좀 사이즈도 좀 바꿔주고 붓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좀 작게 바꿔주고 밑에는 펜붓으로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펜붓으로 여기는 거칠기 때문에 부드러운 펜붓도 있거든요. 그런 수채화 용으로도 많이 쓰기도 하는데 이거는 보통 유화나 아크릴 쓰실 때 많이 쓰거든요. 모네의 그림을 모작을 하게 되면 좋은 게 이게 빛을 공부하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먼저 밝고 어두운 부분부터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밝은 거 이렇게 조금 밑에서 위로
이렇게 한번 풀을 그려보고 이제 여인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선부터 해서 밑으로 천천히 내려오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이렇게 어두움에 있는 우선부터 칠해보면서 자기가 원하는 색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죠. 여기는 더 밝아지니까 흰색으로 조금만 더 섞어서 흰톤이 좀 더 보이게끔 이렇게 붓을 씻지 않고 계속 같은 붓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또 팔에도 살짝 더 이렇게 앞쪽에 어두운 부분 빛이 오른쪽에서 오기 때문에 조금 더 왼쪽에 어두움의 영역을 표시를 다 해줄게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주름 들어가는 부분 여기 여기서 이렇게 크게 어둠이 들어가 여기는 조금 더 흰색 톤 사이사이에 색 변화가 있는 거를 그때그때 붓으로 물감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기는 조금 더 흰색, 그쵸? 흰색으로 칠할게요. 여기도 흰색으로 칠해주고, 등 쪽이나 팔 쪽에 흰색으로 좀 칠해주고, 여기 아래쪽은 좀 어둡네요. 그러면 어둡게 한번 칠해줄게요. 약간 보랏빛이 나는 회색.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